백배사장입니다. 현장 도착했는데 오다가 신호등 그게 카메라 있는 데가 돼가지고 브레이크 한번 밟았더만은 쿵 하고 있길래 아 뭐야 이랬더만은 아 저기 패킹이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아 깜짝 놀랐네. 라이싱은 단단하게 해놨거든요. 바닥은 1단 짐은 밀리면 안 되니까 1단을 따로 4개를 묶어놨거든요. 1단 짐이 밀리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가지고 1단에 4개 묶었고 2단에도 저렇게 해가지고 4군데 묶어놨거든요. 이거 풀려가지고 다시 묶어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밀린 상태에서 그냥 힘받아 있길래 그냥 괜찮았고 앞쪽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도 일단은 풀리면 큰일 나요. 이거 일단은 단단하게 묶어놔야 돼요. 쿵 했을 때 1단짐은 아무 이상이 없고 저기도 저기 러그에다가 넣어가지고 앞으로 안 밀리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도 러그에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패킹을 믿으면 안 돼요. 패킹을 나중에 하차할 때는 요 위에 하나만 들고 두 번째 거는 지게차 발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같이 한 번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쿵 한다고 해서 뭐 부서지는 물건도 아니고 이게 가운데 빔이 튼튼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실으려고 했냐면 위에 있는 거를 2단을 바닥에 깔고 이 긴 거를 위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빔 깔아가지고 그래서 아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이걸 밑에 깔아달라고 저거 두 개를 바닥에 놓고 H빔을 갖다가 300짜리 H빔을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다가 하나 놓고 해가지고 긴 거를 위에다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거 상차하려고 차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못 맞추니까 높이를 이게 지금 안쪽에 한 10cm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깍두기 나무가 없으면 이걸 바닥에 못 놔요. 그래가지고 이걸 위에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위에다 올렸으면 대형 사고 났다 진짜. 이거를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물건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만 실어갖고 보내면은 운송비가 아까우니까 한 번 들어왔을 때 많이 보내려고 하나라도 더 실어 보내려고 그러니까 좀 하여튼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실으면 좋죠. 간단하고 이거 일단 바닥만 단단하게 묶으면 되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또 뭐 하나라도 더 보내려 하니까 저거 두 개 때문에 또 차를 한 대 더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실었으면 체인으로 해갖고 단단하게 묶어놔야 됩니다. 1단 짐이 주저앉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
지금 두 번 했는데 2단계 지금 나무가 부러져서 나눠져 있어요? 네,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졌다고 지금 밴드? 네, 밴드를 끌러가지고 위에 좀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그냥 모니터 용도로 볼 때는 화질이 아주 좋거든요.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블랙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보면은 녹화해 놓은 화질은 아 너무 안 좋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모니터 용도로는 쓸만한데 블랙박스 용도로 쓰기에는 좀 추천하기가 조금 힘드네요.